BIPP,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태양광 발전이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입니다. 위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건물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BIPP 시스템인데요. BIPP,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란 태양광 모듈을 건축 자재로 활용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설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경사 지붕에 자연스럽게 모듈을 설치한 형태로 기존 건물에 적용이 용이한 경사형, 지붕재와 태양광 모듈이 통합된 형태로 지붕을 통해 자연채광이 가능한 천장형, 건물 입면에 설치한 건물 외장재로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벽부형, 자연채광이 가능한 건물 외장재 및 창호재로 활용이 가능한 채광형, 건물 차양재로 활용하여 전력발전 및 빛 조절이 가능한 차양형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사례에는 외벽용 커튼얼과 경사형 두 가지 유형으로 설치된 이건창호 시스템 건물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17kW 피크 용량의 경사 지붕형 형태로 설치된 스웨덴 주상복합형 주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BIPP 시스템, 무엇이 좋을까요? 경제적 기능과 미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기능으로는 첫째, 별도 설치 부지가 필요하지 않아 협소한 지형 조건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둘째, 건축 외장재를 대체하기 때문에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생산지와 소비지가 동일하여 송전 등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낮출 수 있습니다. 미적 기능으로는 첫째, 환경 친화적인 건물 외장 요소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둘째, 건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신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BIPP,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BIPP를 통한 건물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